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럽 주요 도시도 텅텅 빈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의 발길이 끊어지자 뜻밖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연 환경이 깨끗해지고 야생동물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 곤돌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 막상 가보면 물이 더럽다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최근 들어 물이 유례없이 깨끗해져서 현지 주민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수로의 바닥이 투명하게 드러났고요. 백조 환상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로마 호수에는 오리가 떠다니고 칼리아리라는 항구 도시에서는 돌고래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관광객이 줄고 주민의 이동이 제한된 게 그 원인 같다는데요. 베네치아시는 물이 실제로 맑아진 건 아니고 곤돌라가 안 다녀서 일시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어요. 얼마 전에 나사가 공개한 위성사진만 봐도요.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자 중국 하늘이 깨끗해진 게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도 마스크는 필수죠. 스타벅스 로고 속의 인어마저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어요. 코로나19와 이름이 똑같아서 난감했던 이 맥주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가 되었고요. 슬로베니아 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유명 회사의 로고들을 지금의 상황에 맞춰 새롭게 디자인한 건데요. 재택근무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NBA 로고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마스터카드와 올림픽 오륜기의 원들은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 디자이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사이프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I just saw an opportunity for some quality content that I would be glad to see on my social feed in these difficult times. The crisis is to be taken very seriously. If this helps only a bit, I'm really happy. 우리꾼들 역시 공감이 되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SNS에는 지금의 상황을 풍자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일상이 더욱 그리워지고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도 웃으면서 이겨내보자고요. 여러분, 답답한 와중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날씨가 따뜻해졌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말자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